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이제 S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뭐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대면으로 치러졌고 이전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시들하다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관심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요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제약바이오는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뭐 크게 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도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모멘텀을 제약바이오 쪽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지금 에스모가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에스모에 대해서는 지금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 3개 3학회 중에, 3암학회 중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은 아스코, 그리고 AA, 그 CR, 그리고 에스모를 포함해서 3개 암학회로 꼽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종양학 전문가와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좀 공유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그 진행해온 항암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대거 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슈가 원래는 크게 될 가능성은 매우 있습니다. 매우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에스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제약바이오 쪽이 그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 따른 지금 상황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를 할지가 궁금한데 6월에 아스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루닛이 사실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할지가 꽤나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이슈가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유한양행이었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그 랭라자라고 해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이 랭라자와 얀센의 그 이중화체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라고 있습니다. 이거와 그 병용 임상 3상에 대해서 세부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도 그 얀센이 좀 주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얀센은 랭라자와 리브라트 변형요법에 대해서 폐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기 위해 글로벌 임상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에스모에 대해서 세부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전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네. 그 주가와 함께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있고 이 매드팩토는 정의성 대장암 치료 그 환자 대상으로 그 벡토서팁이라고 있거든요. 이 벡토서팁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임상 이상에 따른 중간 데이터가 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장암에 따른 부분들은 계속 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있는데 사실상 뭐 루닛은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네. 뭐 그 제약바이오 순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었고 결국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다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지금 그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리고 뭐 신라젠 전설의 신라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장암 그리고 HLB 미국 자회사 엘라바에 대해서도 좀 나와주는 게 있고 티움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한미약품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발표된 내용을 따라 뭐 주가가 상승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포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조그만한 실망도 시장에서는 크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그 지난 18일이었어요. 그 지난 18일 때 굉장히 이 S모 관련된 참여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좀 이슈를 좀 살펴보자 한다면 S모 전에 그러니까 S모 지금 그 개최 전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그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가 좀 미리 좀선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렉라자와 리브립한테 병용 투여하는 방식을 사실상 마리포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마리포사라고 하는데 이 마리포사에 대해서 임상 연구 데이터에서 항암제 효능 평가가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쪽에서. 그래서 효능 평가가 무진행 그 생존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중앙값이 23개월 정도인데 사실상은 시장에서는 30개월로 좀 기대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개월보다 조금 너무 적게 좀 평가가 됐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왜 받아들여요. 30개월까지 기대를 한 건가요? 뭔가 이전에 데이터가 있었나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타그리소 단독 대비 한 9개월보다도 낮았다는 이유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이슈가 먼저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좀 크게 하방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확정적인 추측을 하면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모에서 어떻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가 재차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횡보 구간으로 계속 걸쳐서 갈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유한양행이든 S모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일 때 영풍제시가 하한가를 좀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한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반대 매매에 따른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유한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크게 있었지만은 그러한 영향도 같이 좀 부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 에스모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그 기존의 아마케를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이슈가 종료되자마자 좀 다시 또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에스모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지금 투자가 적기가 될수 있지만은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또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또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 제약바이오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임상 1상, 2상, 3상을 성공할지 아닐지는 회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야말로 진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은 최근에 정책들도 좀 엮이고 있어요. R&D 쪽은 약간 줄이고. 그런데 또 헬스케어? 그리고 뭐 어떤 AI와 접목된 쪽은 또 넓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라고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S모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아마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은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그 18일 때 크게 하락을 했던 것에 따라서 미리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좀 이슈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게다가 좀 걸리는 점이 있다면은 마지막 아마케라는 게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슈가 소멸된다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탄력성을 세게 받기에는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번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지막이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만은 지금 이번 연도에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중간에 낀 것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계속 전 정권, 현 정권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굉장히 많이 그 했다 한다면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순수 바이오 쪽보다는 결국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제품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그 디지털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 중에 대해서도 주가가 계속 조정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R&D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이번에 좀 참여를 하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의 경우에는 뭐 진짜 이게 뭐 실질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빨리 지금 임상을 통해서 수치가 찍히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내년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매드팩토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큰 그 굉장히 높은 가격에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그 전환이 되지 못하고 계속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드팩토에 대한 흐름들은 결국은 지금 좋지 않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쪽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수치가 찍히지 못한 기업들은 감사보고서 시즌 때 굉장히 좀 난감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여기에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주가도 그렇게 크게 기대가 그죠. 못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세트리온 기업들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결국 주가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정부 정책이나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막 밀어붙여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유행하는 기업 그 유행하는 흐름들로 그 스탠스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 쪽으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테마 위주로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그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 나노 기술 등 즉 첨단 기술과 그 바이오 헬스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순수 바이오가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제가 그 보도자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 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도자료라는 거는 결국은 뭐 그 일부 언론에서 노출된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결국 내년에 정부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를 하고 시급한 안건부터 좀 논의해 나간다 합니다. 나갈 예정이고요. 결국 순수 바이오 쪽보다 작년에도 결국 디지털 기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그 디지털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의료기기나 디지털 플러스 바이오 아니면 IT 바이오 아니면 바이오 AI 이쪽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뭐 달라진 건 없고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조금 더 아마 세분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러면은 뭐 일단은 S모는 순수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크게 주가 탄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테마 쪽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뭐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뭐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결국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정폭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라파스와 함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에 대한 주사제를 마이크로니틀 패치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패치형 비만약에 대해서 임상 일상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신청을 했
완료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원제약은 뭐 시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뭐 유통 주식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수성 자산 운용 그리고 코이노와 구성된 그 DKS 컨소시엄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그 서울 그 회생법원으로부터 SD생명공학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좀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D생명공학의 최종 인수자로 예정이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실상은 그 뷰티 쪽 그리고 건식과 관련된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뭐 기존의 그 감기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비만 치료제가 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대를 나간다면 마스크팩이나 뷰티 쪽이나 건식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HK 이노엔은 사실상은 최근에 주가가 그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브렉소젠에서 엑소좀 치료제 세포제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한데 사실상 뭐 HK 이노엔 하면은 대부분 헛개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헛개수나 이제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컨디션이나 이런 쪽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 따른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은 위탁 계약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 위식도 역류성 질환 신약 중에 이제 K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그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이 K캡이 2021년 당시 때 그 1,100억 원 정도의 처방액을 좀 보였고 큰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300억 원의 그 기록을 한 뒤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755억이 처방이 되면서 굉장히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반기 때만 이렇게 된다 한다면 하반기 때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1,500억 정도는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 동사가 매출액이 2020년에서 2022년 약 3,000억가량의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올해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내년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외에도 뭐 중국 시장 지출을 통해서 판매 로열티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좀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지금 이 그 HK 이노엔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K캡에 대한 코프로모션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코프로모션에 대한 계약 수수료율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 정도 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이 HK 이노엔의 K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HK 이노엔이 상승을 하면은 종근당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이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재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했을 때는 수수료율을 좀 HK 이노엔 쪽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 관점을 떠나서 오버행 이슈도 지금 현재 1%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고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과 외인의 그 7월부터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종근당과 관련된 이슈가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K캡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수수료율이 뭐 변경이 된다 한다면은 뭐 HK 이노에는 뭐 굉장히 앞으로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휴재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필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난 7월에 이 휴젤이 그 전환사채 그 만기일이었습니다. 3년 정도의 만기일인데 그 한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 때 전환가액이 36만 원이었다 한다면 그 만기 연장을 또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휴젤의 주가가 한 11만 원대였는데 그 전환이 되면서 전환가액을 12만 4,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보다 아래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하단을 막고 지지구간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휴젤과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만간 좀 그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고 거기에서 이제 필러와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된다 한다면은 휴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 전에 듣고 왔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기약 모멘텀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비만 치료제가 워낙 또 요즘에 대세이다 보니 여기 묶이면은 주가가 급등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HK이노에는 말씀처럼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가격 자체가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기업 가운데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모멘텀이 나타날 기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대원제약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A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따라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HK 이노엔의 경우가 더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좀 확대될 가능성이나 종근당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올해 연말에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HK 이노엔 쪽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